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 시편과 요한복음입니다. 시편은 정말 깨어진 마음들을 위한 절절한 위로와 안식이 있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이 마치면 여러분들도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요한복음을 이해하면 성경이 아주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성경이 왜 주어졌는지를 한마디로 제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요한복음을 얘기하면서 이 로고스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로고스는 다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울 김용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을 헬라 철학의 로고스 같은 개념으로 풀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그냥 있었다는 그런 빅뱅과 창조를 동일시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 예수는 그냥 인간일 뿐인데 기독교가 신으로 둔갑시켜놨다. 뭐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아니고 어디 뒷골목에서 린치당해서 맞아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성경이 다 구라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놈 저놈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무리 자기가 믿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종교적인 예의는 좀 지켜주면 좋은데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이런 주장은 이미 요한이 살아있던 1세기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런 영지주의와 같은 것입니다. 단순히 청년 예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최후까지 마지막까지 남은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할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공격이 난무하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 이상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예요?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그게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이해 안 되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얼마나 분명한 목적입니까? 이 요한복음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책입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보다 더 나중에 쓰인 책입니다. 그렇다면 벌써 아주 이 요한복음의 뜻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와는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서에 넣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또 공생애, 그리스도의 순환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고 또 예수님의 병 고치는 일, 기적을 많이 행한 일들 그런 것을 이렇게 수록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나 침례, 또 광야의 시험 이런 초기 사건들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변화된 그 변화산 사건이나 또 겟세마네의 기도도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비유도 별로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 독자들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생략하고 공관복음에 이 나오지 않는 기사들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써서 이제 사람들에게 읽혀질 때는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가 벌써 세상에 알려져서 30년 이상이나 읽혀진 후입니다. 나중에 정말 강산이 세 번이나 변한 후에 그때 쓰여졌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인가?
여러분 이제 이 서기 31년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 성령을 받음으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됐죠. 교회는 불붙는 열심과 뜨거운 사랑으로 무서운 핍박을 받으면서도 로마 제국을 휩쓸어갔고 순식간에 유대, 또 사마리아, 소아시아 그리고 땅끝이라고 말했던 스페인, 사바나까지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서기 67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쯤에는 십자가의 군기가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꽂힌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의 궁전에도 십자가가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요한이 밧모섬에 끌려가기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부탁했습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의 마리아 어머니를 요한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거기서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 예언하신 대로 AD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 티투스 휘하의 이 로마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피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죠.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포위를 푼 것입니다. 요한이 그것이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구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대로 뛰어나왔습니다. 자, 나이 많은 요한이 이제 마리아를 모시고 요단강을 지나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곳은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 때 전도한 교회지요. 거기 가서 교회들을 보살피면서 순회 목회를 하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이 마지막으로 살아있던 1세기 말이 되면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가 이제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성도들의 마음이 이 뜨거웠던 열심이 그냥 식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뜨겁게 결혼했는데 신혼생활이 식어지고 권태기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는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뜨거우면 파리가 못 앉지요. 그런데 음식이 식으면 파리가 앉아서 음식이 상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의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일 무서운 영지주의라는 이단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해요. 신앙은 하면서도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다, 참 구주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라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깔보는 교리죠. 그냥 나사렛 청년 예수였다는 것이죠. 인간의 철학과 지식을 숭배하는 그런 철학적 신앙입니다.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부터 안에서 이렇게 소식들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안에서부터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때 맞춰서 밖에서는 대제국 로마가 아직도 어린 나이와 같은 이 교회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드디어 무서운 핍박의 칼날을 쳐들기 시작합니다. 도미시안 황제에게 예배하지 않으면, 신사 참배하지 않으면 그들을 귀양 보내고 재산을 몰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핍박이 제국을 휩쓸었습니다. 교회는 정말 풍전등화고 내우외환입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이 밀어닥쳤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안팎으로 위기에 휩싸였을 때 바울이나 베드로 이런 명장들은 모두 다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고 그때 제일 나이 어렸던 요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아직 어리고 연약한 이 교회는 대제국 로마와 이제 목숨을 건 싸움을 시작합니다. 참으로 이 교회 앞길은 막막하고 사방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요한마저도 도미시안 황제 14년에 로마로 소환돼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받고 기름가마에 던져서 죽이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심으로 그는 그 끓는 기름가마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저 에게 밧모섬의 채석장에 돌을 캐는 종신형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자, 이제 밧모섬에 왔어요. 바로 이 긴박하고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셔야 했습니다. 분명한 미래에 대한 보증과 복음의 궁극적인 승리, 교회가 이 핍박을 이기고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라는 그 확신, 그것을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밧모섬에
외롭게 있는 요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이 주어집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거기에서 주어집니다. 일하다가 터지고 상한 손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비밀리에 임봉해서 아시아로 내보냈습니다. 일곱 교회가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회람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가 서기 96년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강요하던 이 도미시안이 말년이 되면서 사람이 아주 이상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 3년은 미친 사람처럼 처신했어요. 아무나 다 죽였어요. 심지어는 부인도 못 믿게 되어서 부인과 새 지도자를 죽이겠다라는 문서를 작성했는데 그것을 부인이 보고 자기가 죽기 전에 군인을 시켜서 침실에서 도미시안을 죽였습니다. 그가 죽자 원로원과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간 황제가 네르바 황제인데요. 그는 아주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로마의 오현제 시대가 시작합니다. 그가 등극하면서 도미시안 황제 때 귀환 갔던 사람들을 다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꿈에도 그리던 정말 다시는 못 올 줄 알았던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와 보니까 아주 나이가 많아요.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없는 동안에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경건과 사랑은 식어지고 신자들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 가지 위험이 교회의 생명과 순교를 위협하고 있었는데 이것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말 그대로 사랑이 식어지고 경건이 쇠퇴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복음, 성육신을 부인하고 종교적인 방탕을 초래하게 하는 그런 영지주의의 이 흥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박해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이 기록된 지 강산이 세 번 지났다 했죠. 30여 년이 지났을 때 열두 제자 중에 홀로 남은 노년의 이 요한, 이 요한이 교회를 파괴하려는 이 악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정말 떨리는 무릎을 세워서 생애 마지막 봉사를 시작합니다. 그때 쓴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입니다. 이제 나이가 거의 100세가 다 돼가요. 너무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혼자 일어설 수도 없어요. 젊은이들이 겨드랑이에 힘을 줘서 이렇게 세워주면 이렇게 힘들게 일어서서 소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사도에게서 사랑의 메시지가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자기가 받은 사랑을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마지막 삶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필요한 복음이었습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초대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이기고 마침내 온 세상에 승리한 교회로 서게 된 놀라운 힘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 많은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새 정말 근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심 있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이럴 때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뭘 근심하고 뭘 걱정하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으로 가득 찬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구체적으로 나온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의 온도가 몇 도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졌죠. 열두 제자 가운데서 이 특별히 세 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죠. 누구죠? 요한, 베드로, 야고보. 이 세 제자가 예수님과 가까웠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마지막 만찬 자리에 앉았을 때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었습니다. 예수의 품에 뭐 했다고요? 누웠는지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제 식사를 할 때 특별히 만찬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이렇게 식탁에 앉거나 뭐 밥상이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기대어서 이 식사를 하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어서 누운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도 제일 어렸기 때문에 이제 응석도 부리면서 나이 많은 베드로는 어때요? 어색해서 안길 수가 없어요. 쑥스러워요. 그런데 요한은 나이도 제일 어리겠다. 응석을 부리면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운 겁니다. 같은 구절에 두 번씩이나 나는 예수님의 가슴에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예수님의 가슴에 안겼던 지가 거의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 품에 안겼던 그 감격이 지금 가슴에서 정말 눈물겹도록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눈물겹도록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 이상 더 좋은 다른 타이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그거면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것은 뭐 대통령의 자리, 뭐 국무총리 자리, 뭐 회장 자리, 어떤 자리보다도 가장 영광스럽고 높은 자리입니다. 정말로 가장 높은 자리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요한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리, 그 자리에 앉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무슨 자리 하지 말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앉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결국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에 누웠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온으로 가져오신 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품에 누운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에서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속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품 속에 자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에서 맛본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는 알아. 그분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나는 안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이해되고 경험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은
언제나 개인적이죠. 아,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거 하고요. 지금 여기에 제 아내가 앞에 앉아있는데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까? 아,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사랑의 책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27번이나 예수님께서 개인과 만난 많은 얘기들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어느 다른 복음서를 봐도 예수님이 이렇게 개인과 많은 시간을 만나고 보낸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런가? 이 책은 사랑의 책인데 왜 그렇게 개인과 만난 것이 많은가? 여러분, 사랑은 개인적으로 속삭일 때 진짜 사랑이죠. 진짜 사랑은 둘이서 조용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실 때 깊은 밤에 감람산에서 둘이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수천 명 모아놓고 설교하신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에게 속삭이는 음성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이 그렇게 자존심이 강하고 그래서 그렇게 체면을 차렸던, 그래서 체면 때문에 밤에 왔던 그 니고데모의 가슴을 꿰뚫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지실 때 그때 니고데모의 가슴도 같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 사랑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국회의원 자리 다 내버리고 가난하고 고난으로 가득 찬 그 제자들과 합류해서 그의 명예, 그의 재산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은 사람이 됐습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된 이 이제 안드레, 그리고 요한, 그리고 안드레 이 전도를 받은 베드로, 그리고 또 빌립의 인도를 받은 나다나엘의 얘기가 1장에서 이제 펼쳐집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잘 아시죠? 나다나엘이 어땠습니까? 의심과 불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왔죠. 그러나 그의 생애 비밀을 꿰뚫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제자가 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은밀히 그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만 아뢰었는데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신 분이 바로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놀라는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 더 큰 일을 보리라 했던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하늘이 열린다? 또 하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어디서 많이 접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이 꿈을 꾸죠. 야곱의 꿈에 나오는 이야기죠.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이제 길거리에서 노숙하게 되죠. 예,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이제 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리스도, 중보자신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지 않았다. 죄책감과 버림받았다는 생각으로 절망에 있는 야곱에게 구원의 약속과 보증을 보여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이 회개하는 도망자에게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록 그 당시에 이 야곱이 그 사닥다리 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의미를 충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러나 반역으로 끊어진 이 세상과 하늘을 다시 이어주는 유일한 사닥다리이신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 했는데 예수께서 어디나 계셔서 우리를 다 돌보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위대한 일, 그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성육신에서 내려오셨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아주 자유스러운 자연스러운 교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역 후에 사람의 죄가 하늘과 땅을 분리시키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창조주와 이제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소망 없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죄악 세상, 하나님과 인간을 사닥다리처럼 이어주는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리 큰 죄인도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오를 수 있고 하늘의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리 비천한 죄인에게라도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의 이 믿음을 겨우 신기한 것에 감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경륜에까지 이르도록 하고 싶으셔서 바로 이 야곱의 꿈을 인용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신 것은 예수께서 어디나 계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성육신해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감격하십니까? 여러분, 이 일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기적의 사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됐다는데 이젠 다른 기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새로운 기적, 새로운 이적, 뭔가 신기한 현상들을 쫓아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다나엘에게 보여주고 싶으셨고, 그리고 요한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천명하고자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요한복음에서 글을 쓰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글을 쓰셨다는 이 표현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쓰셨는데 언제 쓰셨어요? 잘 아시죠? 가늠한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돌에 맞아 죽게 된 그 여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들 앞에서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또 글을 쓰셨다는 얘기가 구약에 나오는데요. 그게 언제입니까? 구약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또 글을 쓰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십계명을 쓰실 때 돌판에 십계명을 쓰셨던 하나님의 손이, 양심이 무뎌진 인간들이 돌을 들고 나왔을 때 돌처럼 굳어진 그들의 양심에 다시 십계명을 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자를 살려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뭐 하셨던 예수님이신가?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여러분, 이 발은 누가 씻겨줍니까? 종이 씻겨주죠. 또 종 말고 엄마가 아이들 씻겨줍니다. 그렇죠? 다 목욕시켜주고 뭐 발 씻겨주고. 여러분, 이 남의 발 안 씻깁니다. 이건 종이 하는 일이고요. 자존심을 버린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있으면 남의 발 못 씻깁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식 사랑할 때 자존심 가지고 사랑합니까? 엄마들은 자존심 없이 사랑합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직접 마련한 마지막 성별의 자리에서도 제자들에게 발도 씻겨주시고 밥도 먹여주시더니 부활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떠나시기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아침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얘들아, 밥 먹어라. 여러분, 그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어머니. 예수님이 꼭 누구 같아요? 엄마 같으세요. 얘들아, 밥 먹자. 밥상 차려주고 떠나셨습니다. 발 씻겨주시고 밥상 차려주시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행해질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요한복음은 위대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정말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하나님을 가슴이 뜨겁게 경험하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도대체 이 요한복음은 누가 읽으라고 주신 책인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너희가 누군가, 누구를 너희라고 했는가? 그 너희가 누군지는 앞절에 보면 나옵니다.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쓸 때쯤에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제 자기만 남았어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보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면 물론이고 믿는 사람을 더욱 깊이 믿게 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 때문에 쓰인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시간과 거리를 초월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25절에 보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먼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무슨 수로 다 기록하겠느냐? 왜냐하면 사랑의 얘기는 끝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슨 수로 다 기록하겠느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지만 몇 가지를 뽑았냐면요, 일곱 가지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가지 표적의 특징이 전부 예수님이 안 계셔도 일어나는 일만 골랐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적들을 행하실 때 그 자리에서 만져서 고쳤거나 뭐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건 빼고 일부러 예수님이 없어도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요. 예수님은 그 물에 손을 안 대셨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다른 데서 믿고 따랐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변했습니다. 이 유대인의 전승을 모은 미시나에 보면 처녀의 혼인은 수요일에 하고 과부의 결혼은 이제 목요일에 합니다. 아무튼 이날 이제 이 결혼식에 예수님이 첫 이적으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것은 뭐 마술 같은 재주를 이제 보여주고 뭐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단순히 어떤 결혼하는 집의 곤경을 면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했으니까 어머니 말씀 들어주려고 순종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거기에는 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7이 완전수라면 예수님 6은 이 불완전한 수죠. 물이 채워진 여섯 개의 항아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불완전한 복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교리 대신에 복음의 새 포도즙,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왕의 신하를 이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함께 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안 가셨어요. 예수님이 거기 안 가셨습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만 믿으면 예수님이 곁에 계신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소경된 사람을 고치실 때도요, 진흙을 눈에 바른 다음에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을 믿고 갔기 때문에 가는 동안이 낫는 동안이고 씻음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셔도 믿을 수 있도록 만든 책입니다. 말씀만 믿으면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대 누구나가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아주 쉽고도 기본적인 표현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쓰인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언제 태어납니까? 사랑할 때 태어납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사랑을 해야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영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법칙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음을 받아들일 때 그때 영생이 발생합니다. 사랑을 거절하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냥 길 가다가 아무나 그냥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믿어야죠. 신뢰해야죠. 믿을 수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야 사랑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맡길 때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무슨 책이요? 생명을 주는 책이라고 했는데요. 생명이 있으려면 뭘 경험해야 합니까?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랑을 받자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치에 맞습니까?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쓰인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허다한 행적들 가운데서 특별한 표적을 선택해서 일곱 가지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적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전부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적과 표적은 달라요. 이적은 미라클, 기적이죠. 표적은 사인입니다. 징조예요. 여러분, 징조가 뭡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뒤에 있죠. 그런 것만 일곱 가지를 골랐습니다. 나타난 얘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얘기는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깊은 책입니다. 점점 강도를 높여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고의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죽은 지 나흘이라는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마침내 예수님께서 죄로 죽은 우리를, 썩은 우리를 죽어도 살겠고 우리에게 부활을, 영생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인치시기 위해서 주님도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는 확실한 증거를 남기시고 떠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온 세상에 전파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의 이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일곱 가지 표적 중에서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본질을 변화시키는 창조주의 능력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시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심으로 거리에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38년 된 무기력한 환자를 일으키심으로 아무리 오래된 환자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하실 일은 결코 없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필요를 남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물 위로 걸으셨습니다. 천연계의 법칙을 주장하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면서 소경된 일을 고치셨습니다. 죄가 초래한 어떤 불행이라도 행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죽음을 정복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요한복음에 7번 I am 이란 말이 나옵니다. I am. 여러분 이 I am이 구약의 용어로는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야훼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I am, that I am.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변함없으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요. 여호와 이름 뒤에 다른 걸 다 갖다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뭐로 살아갑니까? 뭘 가지고 살아가요? 엄마 이름 하나로 살아갑니다. 배고프면 엄마, 맘마, 화장실 가고 싶으면 엄마 쉬, 엄마 추워, 열이 나면 엄마 아파, 심심하면 엄마 놀아줘. 하여튼 뭐 엄마만 다 붙이면 다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 뒤에 다 붙였습니다. 여호와 이레.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이레라는 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 다 치료해주신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시다. 여호와 카데시. 속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시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 로이.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 치드켄.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이름 뒤에 다 붙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I am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가 이것을 먹어야 한다. 그러시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으로 내놓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나는 문이다. 그러고는 무덤의 문을 여셨습니다. 답답한 인간들의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나. 그러고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으로 나가는 길을 십자가의 진리로 보이셨습니다. 나는 참된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는 포도즙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포도즙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마시면 영원히 사는 피의 포도즙을 내놓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다음에 당신의 것으로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다 쏟아놓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주님임을 스스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다락방에서 전해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다락방 설교는 산상수훈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취급합니다. 마지막 유언처럼 주신 설교. 자, 그 유언을 어떻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 재림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장인데요. 이곳에 다시 오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세 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기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게 세 번이나 말씀하신 게 사실은 실제로 내가 다시 오겠다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루살렘에 잠시 갔다가 다시 오겠다거나 뭐 갈릴리를 좀 갔다가 다시 오겠다거나 뭐 그런 다시 오겠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텍스트만 보지 마시고 진리를 파악하세요. 진짜 의미가 뭔가 숨어 있지 않아요? 아닙니까? 오케이 보십시다. 여기 보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도 세 번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도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진리를 파악하시라니까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마지막 유언 설교예요. 거기에 내가 다시 오겠다 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처럼 주신 이 설교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라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도 세 번 하십니다. 자, 이건 정말 숨겨진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너희는 나를 사랑할 수도 없고 계명을 지킬 수도 없어. 그런 어떤 역설적인 어떤 패러독스가 들어있지 않아요?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죠?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계명, 순종 이런 얘기만 나오면 왜들 그렇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 그 말씀을 보면 아 그러면 이건 사실 너희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존재란 뜻이야.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아 사실 너희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야. 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씀 이후에 바로 이어서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는 다른 공관복음들처럼 이 비유가 없기 때문에 비유가 없는 중에 나온 이 포도나무 비유는 매우 특별한 경우에 속하겠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비유는 아주 중요한 비유가 되겠죠. 그렇겠죠? 자, 어떤 비유인가? 과실을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거 뭐 고작 아무것도 아닌 말씀인 것 같은데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된 그 순간 어때요? 이미 생명은 없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과 과실을 맺는다라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렇죠?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생명이 있고 열매가 있고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 열매가 있다, 순종한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한다. 자, 이걸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계명을 지킨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 뭐 무슨 막 뭐 1번 뭐 2번 뭐 이거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말씀대로 그냥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계명을 지켜라라고 세 번이나 강조하신 후에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는 것은 너희는 스스로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내 안에 있어야 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뭔가? 여러분이 어린아이에게 엄마만 있으면 만사가 다 해결되죠. 엄마하고만 있으면 무섭지가 않아요. 천둥번개가 쳐도 엄마의 품에 있는 아이는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피난처가 어디예요? 엄마 품입니다. 엄마에게 자기가 왜 사는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 무슨 각오를 하고 낳습니까? 재미로 낳습니까? 아니죠.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사랑은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그게 사실 아닙니까? 참 요즘은 자녀들을 버리는 그런 부모들이 많은데 아, 참 말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을 죽음을 각오하고 탄생시킨 이
자식이 위태롭게 되면 자기 목숨과 바꿀 각오가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사실 아버지는 좀 덜할지라도 우리 어머니들, 네, 아버지들 너무 저 질투하지 마시고 우리 어머니들 그것이 사실이죠.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이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사랑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말씀으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다 쏟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성질 급한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의 품 안에 그냥 안겨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든 것 같은 성화도, 그렇게 힘든 것 같은 성결의 삶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주님의 사랑을 맛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끝장인 이 21장은 이 무대가 갈릴리 해변으로 옮겨져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처음 만났던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만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사실 20장에서 이미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을 다 서술했어요. 다 기록하고 결론을 딱 맺어놨어요. 그런데 왜 다시 요한이 21장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추신, PS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21장을 덧붙여놨어요. 왜 그랬는가?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재회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잘못을 회복시켜 주시고 밥상 차려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그 마지막 장면으로 그렇게 복음서를 끝맺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용서를 확인시켜 주시고 그를 무거운 자책의 짐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절절히 스며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처음 그리스도에게 왔을 때 이 요한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가 뭐예요? 천둥번개. 말 다 했죠. 그는 오만하고 자신을 찾고 젊은 나이에 야망이 있었고 혈기가 충만했고 피해를 입을 때는 격분에 떨었고 복수심에 불탔고 기회가 있을 때는 꼭 그것을 갚았고. 요한이요? 아니, 우리가요. 아니, 제가요. 여러분,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요한의 성품은 변화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성품을 담고 싶은 그런 지고한 강렬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점들이 하나씩 튀어나오고 드러날 때마다 그는 반항하지 않고, 아팠지만, 부끄러웠지만, 창피했지만, 화났지만 그는 자신을 겸비하게 했고 엎드렸고 굴복했고 그리스도의 그 생애 자체가 보여주는 그 마른 견책, 그래서 그대로 받은 겁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충고, 직접적인 책망, 그 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는 자기의 분노하게 자라고 잘 화내고 야심 많은 그 못돼 먹은 성직머리를 그리스도에 고쳐주시는 능력에 굴복시켰습니다. 요한이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자신을 내맡겼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요한처럼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아들, 우당탕탕 천둥이도 사랑의 사도가 됐는데 나라고 그게 안 되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것 같은 우리도 요한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과 현저히 대조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누굴까요? 가룟 유다. 유다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때때로 구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죄를 깨닫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마음을 겸비하게 하거나 그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합리화시켰습니다. 내가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지.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야. 여러분, 이 요한과 유다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이 두 부류를 대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유다도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자, 이 두 제자는 동일한 기회를 가졌어요. 두 사람 다 그리스도와 아주 친밀하게 교제했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직접 들었어요.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둘 다 아주 심한 성품의 결점을 가졌어요. 그러나 요한은 겸손하게 예수님을 배우고 날마다 자신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었고, 유다는 어떻겠습니까? 변화? 그건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교만이야. 은혜의 능력을 거절하고 성령의 능력을 거절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되겠습니까? 유다가 되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아들과 같은 우리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사랑의 사도가 되시겠어요? 아니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유다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아부인, 이런 말 참 많이 씁니다. 자아부인, 자아부인. 자아부인, 자아부인 하는데 자아부인에 너무 골몰하면 그게 자아숭배가 됩니다. 자아라는 우상을 섬게 되는 거라고요. 아, 이럴 땐 자아부인해야 돼. 아, 저럴 때 또 자아부인해야 돼. 아, 이렇게 자아해야 하는 거.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다 자아에 있어요. 그게 자아숭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아부인이라는 것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아부인이 뭐라고요?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자아부인이라고요. 아, 나는 흙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부인해야 해. 자아부인, 자아부인을 넘어서 완전히 자아괴멸, 자아박살, 자아함몰. 그게 아니고요. 자아부인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순종하는 게 자아부인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아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 자아부인의 완전한 결과입니다. 절제하고 극기하고 인내하고, 그게 자아부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자아부인은 저기 산에서 돌을 닦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그렇게 자아부인한다고 예수님 닮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죠? 요한처럼 변화되고 싶죠? 저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저기 액자 걸어놓고 쳐다보라는 거, 그거 아니죠? 뭐예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고결한 성품을 보고,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더욱 깊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말씀을 많이 보시고 온종일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그런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벌써 이 진리 만나고 벌써 몇 년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기대하는 만큼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말씀의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을까? 승리하는 것 같다가도 왜 금세 곤두박질칠까? 그래서 더 자극적인 말씀, 더 깊은 말씀을 찾아서 헤매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참 많이 성장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알잖아요. 벌써 함께 지내온 세월이 몇 년입니까? 여러분 참 많이 변화되셨습니다. 성숙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완전한 형상이 충만히 반사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거 인정하자고요. 왜 그럴까요? 두 번째가 빠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두 번째가 뭔가? 19세기에 저술된 오래된 이 기독교 고전에서
한 영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성화는 자아를 부인함으로써가 아니라 사랑의 원칙을 실천함으로 이룩된다. 뭐라고요? 참된 성화는 사랑의 원칙을 실천함으로 이룩된다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실천하고 있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의 일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남을 위해서 뭘 하면서 사세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하는 설교입니다. 자기하고 싸우느라고 너무 바빠요. 자기 부인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여러 설교들 찾아서 찾아보고 그러는 데만 너무들 바빠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 아닐까요? 지적인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마치 큰 은혜를 입은 것처럼 반짝했는데 우리의 시간들을 남들을 위해서 얼마나 쓰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잘하고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 소식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저기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많은 시간, 또 많은 재정, 많은 노력들, 정말 따뜻한 손길들을 베푸셨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마가편이란 말 아시죠? 영감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성품의 완성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축복하고자 하는 충동이 솟아오를 때에 달성된다.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인 성품이 완성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끊임없이 말씀을 파고 말씀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읽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완성된다고요. 누구 좀 도웁시다, 누구 좀 돕자 하면 아, 나 그 시간에 말씀 봐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좀 깨닫자고요. 성화의 축복을 얻을 사람은 먼저 자기 희생의 의미를 배워야 한다.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 희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형제들에게 나타내는 우리의 사랑의 향기이다. 영혼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인내의 봉사이다. 변화되고 싶으면, 영혼의 안식을 갖기 원하면, 여러분, 예수님 닮고 평안을 갖기 원하십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고요. 이거 완전히 행함으로 말미암는 일 같죠? 계속 이야기합니다. 거짓 종교마다, 사이비 종교, 거짓 종교마다 그 신봉자들에게 인간의 필요, 고통, 권리에 대하여 무관심하라고 가르친다. 복음은 사람의 필요와 고통과 권리에 자애로운 관심을 보이라고 가르친다. 여러분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이비를 믿고 계시나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과 실천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두 가지가 혹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극단이라고 하죠. 말씀을 아무리 많이 보고 많이 듣고 해도 결국은 그게 다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사랑이 흘러나가지를 않으면 썩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 이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만 본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닮는 두 가지 방법을, 첫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둘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사셨던 삶을 또한 바라보는 것이죠. 그분처럼 행동하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나머지 시간에는 뭐 하셨습니까? 뭐 하셨죠? 남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처럼 산다는 겁니다.
그분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말씀을 달달 외우는 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요. 요한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말씀만 연구했다면 신학자 요한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닮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았기에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사랑 없는 일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이 너무 골몰한 나머지 참된 성화를 등한시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긴 봤는데 내가 보고 싶은 면만 봤어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봤죠. 십자가에 달린 주님도 봤죠. 그래서 아, 나도 나를 찌르는 저들을 예수님처럼 용서하리라. 훌륭하죠. 멋진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제가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죠. 이 타락한 시대에 정말 복이 드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우리의 모범 아닙니까? 그분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 좀 그만 보고 기도하는데 좀 시간 좀 그만 바치고 다 그만두고, 여러분 이 목사가 말씀 그만 보라니까 좀 이상하죠. 여러분, 대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제발 말씀 좀 그만 보고 이젠 밖으로 좀 나갑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데 좀 힘을 쏟읍시다. 우리는 자아부인 자아부인 하면서 자아를 숭배하는 데만 너무 많은 시간들을 바쳐버렸어요. 아, 그거 천주교식 복음 아닙니까? 아? 우리가 선한 일 좀 했다고 구원 맞습니까? 그거 완전히 율법주의네요. 저 선목사님 완전히 지금 맛이 가버렸네. 완전히 복음을 타협해버렸네. 우리가 다 마더 테레사가 돼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요한의 생에 일어난 성품의 변화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본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품에 심각한 결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거룩한 은혜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킵니다.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바라봤기 때문.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은혜로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왜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이 요한복음을 주신 목적이고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참 많이 쓰였는데요. 그것을 명사로는 한마디도 안 쓰고 전부 동사입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루에 말씀 10시간 읽고 듣고 보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셔서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걸 왜 보여줬죠?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지 그 방법을 그분의 생애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내가 보고 싶은 면만 바라보지 말고 제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마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소원이 정말 넘쳐나고 우리 이웃에게 사랑의 향기를 풍기게 되기를. 그리고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우리에게 거룩히 변화시키는 성령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해주신 이 메시지와 요한의 생애에 나타난 이 변화의 능력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무아의 사랑의 봉사가 우리 삶 속에서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발하여 구원받은 하늘 백성의 신분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됨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